만우 씨의 안내에 따라 이발실에 자리 잡고 앉으면 쓰고 온 가발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지고 그 사이 만우 씨의 손길을 거친 머리는 10년 이상은 젊어지게 된다는데 그동안 맡겨진 가발은 세척 과정을 거쳐 새 것처럼 관리된다. 여기서 제작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것은 바로 만우 씨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너무 젊어지나?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되는 거야. 젊어졌어? 젊어졌지. 훨씬 젊어졌네 아주. 여기 저 촬영하는 사람 몇 살로 보여 지금? 한 60 정도요. 어? 60? 큰일 났네. 요거네. 응? 나를 욕이해. 예순 내 예순 글만 먹었으면 겉도 겪었어. 어이구. 80이니? 80이 다 되어가는데. 하지만 이런 마법도 가발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는 거. 이렇게 있을 때 젊은 사람 같잖아. 이렇게 벗어봐 할아버지잖아. 그 저것은 뭐냐 젊은 오빠잖아. 사라진 청춘이 야속할 뿐이고 젊음 되찾은 남편 덕에 아내는 싱글벙글. 다른 남자에서 나가시네. 정수리에 내려앉은 세월 덕분이 할아버지 오빠 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. 인상의 70%를 좌우한다는 머리 때문에 가발 하나도 그냥 허투루 써선 안 된다고. 뻔뜬 걸 정확히 잡고 테두리를 정확히 해줘야 이게 뜨지 않죠. 좌우 각도 맞춰 중심까지 정확하게 잡아주니 시간을 거슬러 풋풋했던 새신랑 시절로 돌아가는 건 이 일도 아니다. 초반에는 적응기가 이제요. 너무 힘들어. 옛날 결혼할 때 한 10년 전 모습 느낌? 그런 느낌 들어요. 결혼할 때. 12월 20일 날 딸을 결혼을 시켰는데 그 장박사가 머리 숨다 듬었느냐 그날도 인기가 대단했어요. 아무도 몰랐어. 그날 손님이 한 500명 왔었는데 이렇게 젊어졌나고 묻더라고. 좋았어. 난 여기 한 20년 됐어. 그러세요?